비행기 화장실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면 오물은 오수관을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처리장에선 물과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걸러진 이물질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이물질이 걸러진 깨끗한 물은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비행기는 공중에 떠 있어 하수처리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물을 처리합니다. 비행기에서 만들어지는 오물은 세면대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변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거나 양치를 할때 만들어진 오물은 비행기에 설치된 별도의 관을 통해 비행기 몸통 아래에 있는 드레인 매스트라고 불리는 물을 방출시키는 관으로 이동한 뒤 비행기 밖으로 방출됩니다. 즉, 세면대에서 만들어진 오물은 하늘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합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비행을 하는 환경은 영하 30에서 50도 정도 되는데, 이런 환경에 물을 방출시키면 방출된 물이 얼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세면대에서 만들어진 오물이 우박이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매스트는 항상 뜨거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면 오물이 통과할 때 수증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얼어버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수증기는 그대로 증발하거나 구름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변기에서 만들어지는 오물은 불쾌한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에 맞아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오물은 비행기 내부에 만들어진 석션 탱크에 일단 보관됩니다. 그리고 비행이 끝나고 지상에서 오물을 처리하는 트럭이 이것을 수거해 갑니다.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는 동안 똥이나 오줌을 참거나 비행기 구석에 설치된 간이 양동이 화장실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화장실을 버킷 토일렛이라고 부릅니다. 비행기의 화장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변기는 물이 차 있습니다. 초창기에 만들어진 비행기 변기에도 물이 차 있었는데,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이 물이 변기 밖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변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기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 똥이나 오줌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물이 변기 밖으로 흐를 염려가 없고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연료 사용량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만들어지는 오물은 이런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일이 거의 없지만, 가끔, 아주 가끔 석션 탱크에 누수가 생겨 오물이 비행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알수 없는 얼음 덩어리를 발견한다면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